SBS 2024년도 7월 8일자 기사입니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내린다. 달라진 여름철 호우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뭐 엄청난 폭우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죠. 오늘 8일 새벽 경북 안동시 옥동과 영양군 영양읍 일대 읍면동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는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갈수록 빈번해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이면 기상청이 직접 발송합니다.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일 때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데, 1시간에 50mm 훨씬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도 3시간 강수량이 90mm에 못 미친다고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폭우 후 대피와 대응시간 확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1시간에 72mm 비가 내리면서 3시간 강수량이 81mm 이상일 가능성이 95% 웃돕니다. 안동시 옥동은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오전 3시 30분 기준으로 1시간 강수량이 52.5mm, 3시간 강수량이 103.0mm에 도달했습니다. 영양군 영양읍은 재난 문자가 발송된 오전 3시 53분께 1시간 강수량이 52.0mm, 3시간 강수량이 185mm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집중호우를 부른 남쪽으로 폭은 좁고 동서로 긴 비구름대가 자리한 가운데 대기 하층에서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빠른 남서풍이 불어들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정도 호우가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기 하층의 빠른 바람인 하층 제트는 이번처럼 야기성 폭우로 부릅니다. 낮에는 지상의 공기가 데워지면서 상승해 하층 제트 앞길을 방해하지만 밤엔 지상의 공기가 식어 가라앉으면서 하층 제트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1년부터 2060년 우리나라 연간 수량은 현재보다 6 내지 7% 늘지만 비가 내리는 날은 8 내지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쏟아진다는 것으로 기상청은 평균 강수 강도가 지금보다 16에서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초 기상청은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의 호우를 극한 호우로 지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비를 부르는 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 데다가 극한 호우에 해당하는 비는 위험하지 않다고 해야 할 여지가 있어서 극한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대신 호우 긴급 재난 문자로 표현을 바뀌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인류가 저지른 재앙으로 이게 뭐 온난 기운이나 이것이 함부로 환경 오염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인류가 저지른 재앙으로 날씨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여러 가지 농사 짓는데도 어려워요. 이후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뉴스 보니까 중국도 지금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징벌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재지변은 인간이 가져온 게 그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환경을 오염시키고 훼손시켜 왔습니다. 온난화로 인하여 지구는 인간이 더욱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난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오늘 SBS 비즈 2024년도 7월 8일자 기사 더 짧고 시간에 더 많이 내린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내린다. 달라진 여름철 호우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